지난 2019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고 선거 비용도 요구해 이 씨가 받은 뒷돈은 모두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로비스트 기질이 있다며 정계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빌린 돈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1심 법원은 사업가의 진술과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을 근거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지만 역시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이유로 징역 4년 2개월, 추징금 8억 9천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녹음 파일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도 활용됐습니다. 영기령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결국 이 사건은 본인의 징역과 함께 송영길 전 당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